엄청 번쩍거리는 천문대에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들어온 입구 쪽에 돌아가 볼까요? 여기 특이한 돌 같은 게 있죠? 안에서 김이 나고 있는데 딱히 뭐 반응은 없고요. 무척 수상해 보이는데 다른 건 알 수가 없네요. 옆에 편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로 왔어요. Now you shall see what this whole adventure has been in pursuit of. 이제 당신은 이 모험이 전부 무엇을 위한 건지 보게 될 거야. Have you ever experienced a moment so tantalizing? 이렇게 감질나는 순간 살면서 겪어본 적 있어? This is our prize, yours and mine. 이건 우리의 상이야. 당신과 나의 보상. Your resistance to the null is remarkable. 무에 대한 당신의 저항력은 정말 대단해. None but me could craft this key, and none but you could turn it. I'm sure of that now. 이 열쇠는 나만 만들 수 있고, 또 당신만 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확신이 들어. Everything is in readiness. 모든 게 준비됐어. The last few calculations will pose you little difficulty. 아직 남은 몇 가지 문제들이 좀 귀찮게 할지도 몰라. 좀 어려울 거야. And once you open the gateway, I will join you. 그리고 당신이 문을 열면 나도 바로 함께 가도록 하지. Let us stride through it together and become the greatest explorers in a dozen generations. 우리 둘이 함께 몇 세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가 되어보자고. 이제 나름 자기랑 동급 취급해주는 것 같은데요. 대우가 좀 나아지려나요? 좌우로 철창이 보이는데 이쪽에는 레버가 있고요. 아직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 공급을 해줘야겠고 왼쪽에는 문에 소켓이 있다. There's a socket in the door. 모래시계 비슷한 문양이네요. 자, 이제 홀에 다시 들어가서 먼저 정면에 핸들을 돌려줍니다. 끝까지 올려주면 지붕이 열리죠? 그리고 망원경이 좀 아래로 내려와요. 보면 렌즈가 깨져 있습니다. 깨진 렌즈야. 버려야겠다. 버리고. The telescope is useless without a working lens. 쓸 수 있는 렌즈가 없으면 망원경은 무용지물이라고. 렌즈 찾아와야겠죠. 또 위 옆에 핸들이 보이는데 하나는 별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달이 그려져 있어요. 기억하시고 오른편에 이걸 볼게요. 이 판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가운데는 폴라스타라고 적혀있네요. 북극성인가봐요. 그러면 요게 작은 곰자리라는 거죠. 요렇게 북두칠성? 또 삼각형이 막 찍혀있는데 바로 용자리 위에 그대로 이어지듯이 찍혀있네요. 클릭해도 반응은 없고요. 아직. 이게 다 실제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여기 기린 자리, 이게 아마 여기 별 4개 보니까 아래가 큰 곰자리인 것 같고 요 아래가 살쾡이 자리 같아요. 또 작은 곰 위에 케페우스. 이건 아마 카시오페아. 여기 칼 들고 있는 게 페르세우스고요. 또 이 위쪽에 아마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을 거예요. 고래 자리도 있고. 이 넷이 한 식구죠. 아버지, 어머니, 딸, 사위. 그 이들의 속깊은 사연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옆에 작은 동글뱅이 빨간 보석이 4개 박혀 있죠? 이거를 원 틀에 딱 맞춰주면 이렇게 빛이 나는데요. 위아래는 가운데 작대기로, 왼쪽 거는 큰 원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온 etched glass disc. 뭔가 새겨진 유리판이네요. 위에는 I, 또 밑에 DRA, draw, 그리고 별자리 같은 파란 표식이랑 빨간 태양.
방금 별자리 실컷 들여다봤으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무슨 자리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요것은 이 왼쪽 테이블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복잡하게 뭔가 새겨진 금속판 핸들 밀어주면 열립니다. 그 안에 방금 얻은 거랑 비슷한 판이죠? 여기 얹어주고요. Gone이라고 써있네요. 네, 바로 Dragon입니다. 용자리예요. Dragon. 또 요것을 여기 아래 버튼을 눌려주면요. 빛이 들어오면서 숨겨진 글자가 더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Drake of the Dragon이네요. 그리고 크리스탈 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천체 지도에 끼워주면 되겠죠? 뭔가 소리는 싸하게 들리는데 변화가 없어요. 클릭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색이 붉게 변하죠? 이거 아까 유리판에 있던 힌트. 이 빨간 태양의 위치를 기억해줘야 돼요. 기억하시고 자, 여기 그대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렌즈 망원경 렌즈 얻어주고요. 아래에는 A Scrap of Parchment 양피지 조각이네요. 이건 12궁도 그리고 태양이고 일단 렌즈 끼워두고 별들 보이시나요? 이거 위치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쓰려면 좌표가 좀 필요합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서 오른편에 이 알 수 없는 기호판에 양피지 올리고요. 가운데 선들이 미로처럼 꼬여있죠. 그리고 양피지 위에도 세 개의 선. 그런데 도형이 왼쪽이랑 오른쪽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선들과 함께 이어봤을 때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이 일치하는 선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네 번째 칸입니다. 마름모 네모 원 다 맞죠? 별 모양은 요 초승달 같은 눈이 반 잘린 것 같은 문양. 달 모양은 집합 기호? 아무튼 이거를 망원경에 입력하면 돼요. 들여다보면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모양 맞춰주면 됩니다. 뭘까 이게? 뿔이 있으니까 설마 페가수스일까요? 그렇다기엔 뭔가 물고기 꼬리 같은데? 자, 금속판이 나왔어요. 또 오로라빛. 이거 아까 기호판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들여다보면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 위에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파란색으로. 별. 별은 원이 하나 더 있는 공집합. 달은 삼각형. 삼각형 위에 물결 무늬. 자, 이번 별자리 머리가 세 개 있는 뱀 같은데요. 맞춰주면
커다란 금속 핸들. 이거 들여다보면 아래 보타이 같은 모양이죠? 자, 여기 왼쪽 철문 열어줍니다. 바깥으로 이어져요. 와, 별 좀 보세요. 예쁘다. 달도 있고요. 그야말로 별천지네. 바닥에는 해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 지도 같은 게 있습니다. Observatory, 관측소, 천문대. 보면 여기 왼편에는 이게 해시계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대로 S가 아래로 오게 해주고요. 커다란 기어 얻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요 문 같은 거 젖히면 또 기어가 나와요. A small gear. 그리고 오른편에 원판도 가운데 문양이 고정이거든요. 여기 맞춰서 이 돌려주면 저기 꼭대기에 같은 문양 있죠? 이 관측소에 불이 켜집니다. 전원 들어왔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죠. 여기 불 들어왔네요. 철문에도 같은 문양이 있고. 뭔가 독특한 게 달려있는데. 여기 테이블에 해시계 모형이에요. 얻어주고. 여기 철창에는 제너레이터 룸, 관리자실, 전기 기사만 출입 가능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출입은 안 되고요. 더 궁금하죠. 옆에는 커다란 지도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죠? 그 천장에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장식. 여기는 There's a hexagonal socket cut into the surface. 표면에 육각형 소켓이 파여 있다고. 또 여기 끼울 걸 찾아야겠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우리 해시계 모형 꽂아줄게요. 여기 3시만 색이 다르죠? 여기 맞춰주면 저기 실제 해시계에 여기 숫자 3을 빼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계가 뒤집어집니다. 기계 장치 톱니가 잔뜩인데 전부 원, 네모 아니면 세모죠? 우리가 가진 기어는 가운데 원 아니면 네모 홈이 파여 있고요. 가운데 핸들 돌릴 수 있고요. 양옆에 뭔가 돌아가고 있죠? 이거를 끝으로 보내서 서로 맞물리게 해줘야 돼요. 일단 왼쪽부터 해볼게요. 큰 기어 하나 꽂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작은 기어 하나 더 넣었죠? 삼각형 홈이 패였어요. 자, 이번에 오른쪽. 기어들 끼우고 이거 밑으로 내려주고 오른쪽으로 민 다음에 돌립니다.
커다란 핸들. 아래 보면 별 모양. 이거 바로 여기 아래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자리에 꽂으면 되겠죠? 초록색 공. 복잡하게 생긴 오브. 여는 건 안 복잡합니다. 그냥 당기면 돼요. 핸들 뽑아주고. 호미페인 반원도 얻어주고요. 주황색. 아래 버튼 있고. 아이고. 핸들은 아래 이걸 위로 올려줘야 쓸 수 있어요. 이걸 여기 기어든 여기다 끼워주면 이 판을 돌릴 수 있고요. 여기에 기어 3개 모두 끼워주고. 슬라이드를 중간으로 밀어준 다음 돌립니다. 태양계 같죠? 그리고 우리 피라미드 열쇠가 여기 갇혀 있습니다. It's another strange pyramid, but I can't open these bars. 또 다른 피라미드 열쇠야. 그런데 이 철창을 열 수가 없어. 이 태양계를 뭐 어떻게 해야겠죠? 밑동만 남은 여기에다가 방금 얻은 구체 조각 끼워주면 돌아가요. 색깔이 약간 화성 같죠? 아니나 다를까 기호도 화성 기호입니다. 두 칸 더 채워야겠죠? 앞에 있는 귀여운 쪼꼬미 귀 양쪽으로 내려주고 버튼. 두 번째 기호 다리네요. 뒤에 있는 거는 지구랑 달이에요. 그래서 달은 이 원만 맞춰주면 나왔네. 금속 주물, 메탈 캐스팅 얻을 수 있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아래 칸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부터 맞춰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지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별 문양 기억하시고 렌즈 커버 얻어줍니다. 문양 3개 다시 한번 보고요. 방금 얻은 주물은 이 모양을 이 지도 위에 초록색깔 빛깔 이거 역시 렌즈 끼고 들어갈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다가 이 금속 주물 쓰는 건데요. 모양 그대로 맞춰주고 이 위에 얹으면 됩니다. 또 입구예요.